자, 오늘 차량은 올류 카니발입니다. 올류 카니발이고요. 16년식이고 이제 주행거리는 15만 정도 뛴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장착한 거는 탄 포인트 흡기에 4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탄 중통 하나, 그리고 탄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8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2통.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135%, 한 140% 세팅값 되고요. 이 차량에 기존에 타다 제품 5개 탈거하고 저희 거 장착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느끼신 대로 운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느껴지는 거 있으면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 신호에 60km 하나 있으니까요. 지금 엑셀 떼보세요. 100% 다. 속도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전에보다 어떤지 그런 거. 뒷땡김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바뀔 거니까요. 지금 브레이크 한번 살짝 잡았다가 브레이크 딱 떼보세요. 이렇게 또 한번 잡았다 떼보세요. 그러니까 차가 브레이크 잡았다 뛰면 또 튀어나가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안전벨트. 했는데? 가시면 돼. 사장님이 안 하셨구나. 사이드를. 아, 사이드 지어져 있었어? 지금 플러스의 사이드? 네. 네. 한번 타보세요. 기아의 변속도 부드럽게 바뀌고요. 네. 이제 카메라 없습니다. 치고 나가는 게 확실히 다르네요. 다르죠? 내가 저걸 해봐서 아는데 다른데? 한번 느껴보세요. 그대로. 재밌어요. 운전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운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차가 지금 없으면은 저 빨간불이잖아요. 네. 지금도 엑셀 띄고 가세요. 그냥. 그래도 차간거리 빨리 안 멀어지잖아요. 미리 엑셀 뜨시는 거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 이용 많이 하시면 연비 도움 됩니다. 미리 그때 떼가지고 여기도 그냥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 돼서 계속 오잖아요. 네. 그런 거 느끼시면 되고. 이제 장거리 운전에도 예전에 뭐 장착 안 한 차량이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갑자기 오늘 부산 좀 가자 그러면 운전할 때 스트레스 받을 거 생각하니까 피곤한데 이렇게 될 게 저도 부산 갈 때 한 세네 번 시든 거 그냥 한 번에도 봐요. 안 피곤해요. 운전을 해도 차가 잘 나가주니까. 앞에 차가 워낙 안 가네. 저 언덕부 치고 올게요. 제끼셔도 됩니다. 가속발도 좋아지고요.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속도가 빨리 올라와요. 반응도 빨라지고. 1차선 들어가서 계속 가셔도 되고요. 오우씨, 작업 땡기는 것 같았었는데, 이런 게. 그런 게 없어졌죠. 언덕인데도 그걸 느낄 정도니까요. 네,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안 올라갔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전에 힘을 힘들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무릎도 아프지. 밟아도 안 나가니까. 올릴 카네발 저희 작업 많이 했어요. 잘 먹어요, 차. 좋아요? 자, 지금 엑셀 띄우고 가세요. 와, 이거 언덕길인데도 그냥. 네. 아, 진짜 느끼시는데 그대로 계시는 거잖아요. 전혀 부담 없이 올라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내리막 만나면 그냥 엑셀 띄우고 가세요, 그냥. 그리고 속도 얘기 한번 보세요. 지금 85. 그냥 엑셀레이터 밟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속도 하나도 안 떨어지잖아요. 하나도 안 떨어져. 더 올라가네. 올라가죠. 자, 60에서 뛰면 70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리막에서는 그거 이용 많이 하시면 돼요. 저 지나서 유턴 하시면 돼요. 이 신호가 저 앞에 신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유턴해서 이제 올라갈게요. 지금 반 운전해 보셨어요. 사장님 어때요? 오,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그래요. 돈 써도 안 아깝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아까 고런 언덕인데. 네네네.
아, 이거 밟아도 뭐 배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80, 90에서 그냥 헤매고 있으니까. 예. 네. 어, 이 짓을 하는데 이 짓을 왜 한다 싶은 게 짜증이 확 나네. 맞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게 돈이 얼마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트레스거든요. 그래.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장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제품으로 이제 다 했는데, 분명히 사장님 요거 장착하고 나면은 차가 타면서 더 좋아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포 한번 갔다 오신다 그랬나? 그때 한번 네, 남해 갔다 오면 남해 갔다 올 때 한번 딱 느끼시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아, 사장님 차 정말 또 틀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화 주실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 되고 재밌어져요. 이제 여기서 신호 바뀌면 유턴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품이 들어간 걸로 이제 이슈가 다 인식하려고 하면 장거리 한번 띄고 오면은 저속 중속 고속을 우리 제품이 들어간 그 역할대로 다 하면서 이제 이슈가 다 인식하게 되면 차가 또 재밌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타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합 장착을 해서 유속 증기 탄하고 라파 플러스 원 고스트 시리즈 이런 걸로 조합 장착을 하면 차에 먹는 게 시간이 각각 제품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 계속 또 차가 좋아지니까 타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해보시고 이제 사장님 만족하시면 이제 뭐 아드님 차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찍을게요 사장님. 예, 예. 예, 타보시고 전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